이번 시간은 A 마이너 코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왼손에 E 코드를 한번 잡아볼까요? 자, 왼손에 E 코드를 잡은 상태에서 이세 개의 손가락이 하나씩 아래줄로 내려가면 A 마이너 코드가 됩니다. 자, 여기서 핵심은 엄지가 6번 줄을 뮤트를 해줘야 돼요. 자, 엄지를 뮤트한 상태로 A 마이너. 자, 코드표를 보시면 2번 줄 1번 프렛에 1번 손가락. 자, 그다음 4번 줄 2번 프렛에 2번 손가락. 자, 그다음에 3번 줄 2번 프렛에 3번 손가락. 그래서 A 마이너 잡고. 자, 코드를 항상 잡았을 때는 오른손이 6줄을 체크해 줘야 돼요. 6번 줄이 죽어 있는지, 뮤트가 되었는지 체크해 주고, 그 다음 줄, 네, 이렇게 소리에 울림이 계속 있는지 체크를 정확히 항상 해 주셔야 합니다. 자, 이어서 D 마이너 코드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D 마이너 코드 소리 먼저 들어볼까요? 자, 우선 1번 손가락이 1번 줄에 1프렛. 쉽죠? 자, 그다음 2번 손가락이 3번 줄에 2프렛. 자, 그다음에 세 번째 손가락이 2번 줄에 3프렛. 자, 6번 줄은 또 엄지로 뮤트 해주셔야 돼요. 자, 그러면 6, 5, 4, 3, 2, 1. 네, 이렇게 사운드 체크. 자, 그러면 D 마이너 코드를 간혹 가다가 1, 2, 3 말고 3분 손가락을 빼고 새끼 손가락으로 잡는 경우도 있는데, 뭐 이걸 틀렸다고 라고 하기보단 D 마이너 코드를 잡고 나중에 이 새끼 손가락이 1번 줄을 연주했다가 빼주는 이런 연주를 해야 돼요. 그래서 새끼손가락으로 잡기보단 3번 손가락으로 잡아주는 게 좋다. 그런데 너무 힘들면 이 3번 손가락의 위치를 새끼손가락으로 해서 잡으셔도 무방합니다. 그래서 A 마이너 코드랑 D 마이너 코드 두 가지를 배워봤습니다.